기출 문제나 빈출 문제 풀이가 많아지면 사실 선생님도 되게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건데요. 많이 트레이닝한 사람이 많이 점수도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皆さん、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YBN 강남센터 쇼타입니다. 오늘은 EJU 일본 유학 준비반의 OT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OT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제가 누구인지. 저는 나카가와 쇼타라고 하고요. 일본의 주오대학교라고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주오대학교라고 하는 주오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 사회학 전공을 나왔고, 한국에 와서도 한양대학교에서 1년 동안 사회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본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현강 같은 경우에는 YBN 강남센터에서 일본 유학이랑 일본 취업에 관한 수업을 맡고 있고, SJPT라고 하는 말하기 시험이 있는데 시험 대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BS 초급 일본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원어민 강사로 공동 진행을 맡고 있고, EBS 오디오 학당에서도 원어민 강사로 수업을 맡았습니다. 시원스쿨에서는 EJU 종합 과목 수업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자, 저서라고 있는데, 아스크사라고 하는 일본 출판사가 있어요. 아스크사에서 EJU 6회분 모의고사의 종합 과목이 있는데, 24년 1분기에 한국어판이 출판될 예정인데, 그 한국어판 해설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 외에도 EJU 일본어 모의고사 문제 제작이라든지 기타 일본어 교재의 감수를 많이 맡았습니다. 자, 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EJU 모든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건데, EJU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는 수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JU를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도를 가지고 가이드를 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주는 그런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 오프라인 수업은 물론이지만 강남까지 못 오신다, 서울까지 못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국에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EJU가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적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점수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도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일본어 스터디도 진행하고 있으니 일본어 실력을 올리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EJU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EJU 일본어의 전 분야, 기술부터 독해, 천독해, 청해를 모두 제가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선생님마다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같은 선생님이 진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두 번째로 20년치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다라는 것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문법 상황 알고 있으면,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기술이나 독해를 읽을 때 혹은 천독해나 청해를 들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적절히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본어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다 보니까 일본어를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많이 읽고, 많이 연습하는 사람이 일본어 실력도 많이 오를 거예요. 수업 중에도 많이 제가 일본어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일본어로만 진행하다 보면 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석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국어로도 진행해드리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할수 있고, 일본어를 들어야 하는 부분은 제 일본어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종합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일본 학원에서도 강사를 했었는데요. 일본 학원 강사 출신 쌤이 알려주는 수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 최신 기출 문제 경향 반영한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기출 문제를 보면 어떤 분야에 한정시켜서 뭐가 나온다라기보다도 두 가지 이상의 분야의 것을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시켜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어디보다도 많은 기출 문제, 또 빈출 문제, 모의고사 풀이죠.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출 문제나 빈출 문제 풀이가 많아지면 사실 선생님도 되게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 풀이로 트레이닝해야 정말 고득점, 목표로 하는 점수를 딸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문제 풀이로 트레이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망에서 면접 대비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합격한 선배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라고 있어요. 이거는 소각샤라고 하는 일본의 출판사가 있는데요. 소각샤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합격한 사람들, 그리고 불합격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매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점수까지 올리며 붙들 수 있다. 혹은 이 점수로는 작년에는 불합격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진로를 상담해드리거나 아니면 출원을 할때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망에서나 면접 대본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제가 지도를 해온 사람들의 합격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썼을 때잘 됐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잘안 됐다라고 하는 거가 라고 하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원스톱으로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합격한 경력이 풍부한 원어민 강사 1대1 지도라고 있는데요. 저도 한국에 온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 만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잘 됐다, 이렇게 했을 때잘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많은 빅데이터가 있는 거죠. 빅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지도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EJ 1번어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고 있어요. 스텝 1으로는 입문 기초반이에요. 입문 기초반에서는 히라가나밖에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오세요. 오시면 나오는 단어, 문법, 필요한 것, 쉬운 문제, 쉬운 성의 문제, 천덕계 문제, 그리고 그로 기술을 하는지 자문 같은 것도 여기서 차근차근 시작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어 어느 정도 배웠다, 일본어 기초 문법이나 기초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JLPT로 말한다면 JLPT N3 정도 이상의 분들이 스텝 2의 미대 300점 목표반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텝 3로는 만점 목표반이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이재율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덕계에서 다섯 문제 틀린다. 그냥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는 고득점 필요하고, 덕계에서도 두 개나 한개 정도 틀렸으면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잖아요. 마지막 단계를 같이 마무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합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념 완성이랑 기출 문제 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념 완성 같은 경우에는 지리, 구체사회, 현대사회 한 세트, 전치, 견제, 근현대사 이렇게 4개의 완성으로 제가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한다면 1월, 2월, 3월, 4월에는 다 개념이 끝난다라는 거죠. 스텝2로 기출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보다 많은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지 뭐팁 같은 것도 많이 알려드리고 그런 수업입니다. 플러스에서 올해부터 새로 개설된 수업이 있는데 약점 강화 클리닉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하다 생각하는 그런 분야만 골라서 수업을 진행해 드립니다. 부교재로는 하이레벨 종합 과목이라고 있어요. 하이레벨 종합 과목이라고 EJ1 종합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교재입니다. 그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EJ1 시험이 6월달, 12월달에 끝나면 뭘 하냐라는 얘기인데요. 지망에서 첨삭, 그리고 1대1 면접 대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면접 대본 첨삭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성하는 것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EJ1뿐만 아니고 본고사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 본고사 대비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강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 점수를 확실히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확신을 가지고 풀어낸 스킬 같은 것을 같이 습득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시간 안에 최대한 정확히, 사실 시간이랑 정확도랑 이거를 양립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끝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같이 풀어낼 수 있게 하는 트레이닝 할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라고 있으니까 쉬는 게 아니고 힘드실 거예요. 네. 저한테 오시면 제일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PT 같은 운동 같은 거나 것도 그렇잖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지 되는 거고, 운동 같은 트레이닝 많이 운동 많이 해야지 붙잖아요. 일본어도 이제 과목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이 많이 트레이닝 하는 분이 많이 따라온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에 대한 자신감도 이 6월달 12월달 시험 전에 같이 만들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로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정해가 올랐네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 아무래도 제가 원어민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듣기 말하는 것이 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뿐만 아니고 지식도 같이 익힐 수 있다. 목계 문제 풀 때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고, 종합 과목은 당연히 일본에 대한 얘기, 세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자, 미나상 교수 때 오와이시마쇼.